다음에 온음이랑 온음 플러스 반음을 아이씨 이렇게 안 해야지. 네.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. 네. 자 온음 플러스 반음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네. 긴가요 짧은가요? 짧지 않을까요? 확신이 없어요? 짧은 것 같은데. 어? 같아요? 온음이랑 온음이 있고 얘는 온음이랑 반음. 아 짧아요. 그죠? 그래서 짧죠? 네. 짧기 때문에 단이에요. 단. 짧을 단. 단이도예요 얘가. 네. 그리고 자 3도로 가볼게요. 온음 이게 제목 이제 너 몰라도 되죠 이제 제목. 네.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아니까. 자 이거 단위 설명 아니니까. 자, 그러면 온음이 왔어요. 얘는 장삼도예요. 근데 온음이랑 반음이 왔어요. 그럼 뭘까요? 대충 찍어봐요. 단삼도인가? 와, 짱인데요? 아주 잘했어요. 단삼도예요. 최고예요. 자, 그 다음에 온음이랑 반음이 와요. 아우씨, 아니 하나 더 여기서 반음이 와요. 그러면 음이 네. 봐봐요. 얘는 두 개 있죠. 네. 그래서 2였죠. 네. 얘는 세 개 있죠. 네. 이게 3이었죠. 그럼 얘는 뭘까요? 4. 나이스. 최고예요. 4. 좋아요.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온음이 총 4개가 있고 네. 그 다음에 반음이 하나 있어요. 얘는 음이 총 몇 개 있죠? 5개. 나이스. 그 다음에 온음이 5개 있고 반음이 하나 있어요. 그럼 이거는 6개. 나이스. 그래서 뭐 어쩌고 6도가 될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온음이 6개 있고 반음이 하나 있어요. 그럼 몇이죠? 7이요. 나이스. 좋아요. 그 다음에 안 할래요. 그 다음에는 자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하죠. 온음 7개 있으면 안 돼요. 지금 일단은 자 온음이 6개 있고 반음이 2개 있어요. 그럼 다 앞에서 몇 개죠? 7개요. 아 8개요. 오늘 피곤했죠? 자 그래서 8이에요. 네. 무슨 8이에요?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욕을 외우면 돼요.